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네, 열처리 노트 일간 공업신문사 1 번쪽 자료고요 열처리 전문가의 메모에 대한 건데 오늘 제목은 그라인더 가공면을 방치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방치 지향입니다 하지 말자는 거죠 네, 내용 보시면 열처리한 공구나 부품의 최종 공정은 그라인더 연마이다 열처리한 표면 그대로는 보기가 안 좋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용접하고 나서도 어, 그라인더 하는 경우 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그라인드를 가공한 면에는요. 약 5에서 10Kg 정도의 장력, 인장응력. 인장력, 응력 중에서 인장응력이 좋지 않죠. 인장응력, 압축응력이 있는데.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있는데요. 인장응력이 예, 좋지 않은 거죠. 압축응력은 오히려 좋죠. 압축응력은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구나 부품을 파손으로 인도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응력부식균열. 스트레스 코로존 크래킹 스트레스 인장, 텐실 스트레스, 텐실 스트레스, 코로존 부식되면 균열이 발생된다. 그래서 응력 부식 균열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 전에 이의 잔응력 인장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를 위해서는 그라인드 가공을 한 후에 200에서 500도로 뜨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의 뜨임 온도는 변형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의 뜨임 온도보다 높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들 때 처음에 뜨임 했을 때 온도보다 높으면 안 되겠죠? 높게 하면, 만약에 높게 하면 뜨임 경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탄화물들이 입자가 조대해지면서 결이 탄화물 입자가 조대해지면서 약해지는 거죠 예, 분산가가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또임경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관이 미려해도 불류한 내부응력이 잔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되고요 그라인더 가공한 것을 나중에 뜨임을 하면 이 온도에 따라서 유효한 산화막이 형성되어 일거양도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고요 어떤 다른 자료를 보시면 그 그라인드 한 다음에, 그라인딩 하면, 그라인딩 하면, 결국, 인장, 인장 잔류가 납니다. 인장력.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버퍼링이라고 하는 공정이 하나 있습니다. 버퍼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컵브러시 아시죠? 컵브러시 컵브러쉬로 표면을, 컵브러시로 이렇게 가공을 하면, 그라인딩에 생긴 인장이, 엉력이 컵 브러쉬를 통해서 인장력이 제거되는, 인장력이 제거되는, 그컵 브러쉬로 버프링을 하라,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온도 올려서 뜨임을 하시던가 아니면 뜨임 못하는 경우는 컵 브러쉬로 한번 표면을 이렇게 가공해서, 버프링 가공해서 인장력을 제거하는, 이런 것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